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신라, 고구려, 조선이라는 이세 나라를 비교를 하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은 이 지성이 너무 강해서 망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또 야성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신라는 어떤 나라냐? 지성과 야성을 골고루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통일을 하고 오래갔습니다. 대한민국도 앞으로 망하지 않고 계속 잘 나가려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야 됩니다. 문무, 문무입니다. 문으로 대표되는 문화, 예술, 교양, 무로 대표되는 용감성, 단결력, 군사력, 이게 같이 있어야지,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라는 지성과 야성을 같이 가졌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문무왕이 죽고 나서 그 시호를, 김범민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죽고 나서 문무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왕의 이름을. 정말 잘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문무왕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마무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신라의 삼국통일이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문무겸전에서 나왔다. 문무를 종합했다. 그때 말하는 문은 주로 종교입니다. 불교를 말합니다. 무, 화랑도, 화랑도와 불교의 만남, 이것이 신라의 힘이었다. 어느 나라든지 문무라야 됩니다. 그건 한쪽만 안 가면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무의 균형.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너무 문약해지면은, 어떻게 보면 가분수가 돼가지고, 머리가 큰 가분수가 되죠. 그러면 실천력이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만 좋아하다 보면은 머리가 없고 사운패에 그치고 마는 거죠. 이 문무를 같이 가졌던 신라는 우리 민족사에서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성격이. 그 원로사학자 신형식 교수가 쓴 신라통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류성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등장하기 전이죠. 삼국시대의 통계를 보면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신라입니다. 174회. 그 다음에 고구려로서 145회. 백제는 141회입니다. 신라는 적이 사방에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 왜와 싸웠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및 북방민족과 많이 싸웠고, 백제는 고구려 신라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백제는 또 신라와 가장 자주 싸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이 천재지변 통계입니다. 지진, 가뭄, 태풍, 이런 통계를 보면은 여기서도 신라가 가장 천재지변이 많습니다. 322회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을 통계를 낸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가 191회, 고구려 153회. 그렇다면 이 전쟁 만연에 하고 천재지변이 많이 난 신라는 망했어야 되는데, 왜 망하지 않고 흥해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흡수했을까요? 그 내용이 삼국사기에 분석을 하면은, 신라는 전쟁도 많이 하고 천재지변도 많이 당했지만은 정치를 잘한 나라라고 나옵니다. 정치. 삼국사기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신라에 관해서는 기술을 할때 정치에 관한 기술이 제일 많습니다. 정치. 그러니까 신라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고대의 정치라는 것은 권력 승계를 평화적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권력 승계를 할때 항상 옛날에는 정변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 암살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해서 정치적 안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깨지면은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신라는 백제 고구려에 비해서 지배층 내부의 단결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지배층 사이가 또 단결이 잘 되어 있었어요. 이런 정치적 안정과 내부 단결, 이게 많은 전쟁을 겪고도, 많은 천재지변을 겪고도 이 신라가 강한 체질을 가져가지고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형식 교수는 신라가 수행한 그 수많은 전쟁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전쟁은 제도 개혁이나 정치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고 이것이 사회 발전의 전기를 가져왔다. 특히 신라는 통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으며 대당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 상대로 한 대당 전쟁을 통해서 백제 고구려의 잔민을, 유민이죠, 하나의 민족 대열에 융합했다. 신라는 대외 전쟁을 민족적 자각과 융합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니까 당나라가 세계 최대 강국, 신라가 최대 강국인 당나라와 싸우게 됩니다. 그게 대당 결전인데 한 7년 계속됐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민족적 자각이 생겼다.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민족, 한민족이 만들어지는 융합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나 천재지변은 어떤 국가가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난관을 성공적으로 돌파한 나라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것은 그 수많은 전쟁과 천재지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체질이 그만큼 강하게 되었다는 증거죠. 강하게 되었다, 살아남았다. 그것이 삼국통일, 더구나 대당결전의 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전쟁은 무조건 싫고 평화는 무조건 좋다 하는 게 역사에서 공식으로 통용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가 제일 좋은 것이라면 전쟁을 제일 적게 한 나라, 백제가 삼국을 통일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유럽에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뭐 2000년 동안 600몇 회의 외침을 받은 전쟁을 많이 한 고난의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달달 외웁니다만은 이건 크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적게 한 나라입니다. 전쟁다운 전쟁은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면은 6.25 전쟁,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병자호란, 그리고 임진왜란, 그 다음에 13세기에 있었던 몽골 침략, 큰 전쟁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국 통일 전쟁, 이 정도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이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두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19세기에는 보불전쟁,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덴마크와의 전쟁, 나폴레옹과의 전쟁, 이런 전쟁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수를 세어보면은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전쟁을 가장 적게 한 나라다,
그러다가 보니까 평화스럽고 번영할 줄 알았는데 전쟁을 모르게 된다. 전쟁을 모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지 않게 된다.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 군대를 강력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무기체제를 구축해야 되니까 자연히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경제력이 필요하니까 경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조에 들어오면은 사대주의 정책을 쓰면서 전쟁이 나면은 명나라가 와서 도와주겠지. 이런 안일한 심정으로 상비군을 강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력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기피하고 전쟁을 멀리하다 보니까 나라가 문약체질이 돼가지고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외교정책, 안보정책은 저 멀리하고 그보다 더 사소한데 목숨 거는 치사하고 치열한 권력투쟁에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는 우선 왕이 장군입니다. 귀족들도 장군입니다. 지배층이 다 군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용감해집니다. 솔선수범하게 됩니다. 장교가 부하들 뒤편에 서면 안 되죠. 부하 앞에 항상 서야죠. 이렇게 해서 전쟁을 많이 한 나라에서는 지도력이 만들어집니다. 신사도라든지 무사도라든지 기사도라든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귀족이 되고 지주가 되고 이분들이 나중에 정치를 주도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민주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산업화도 주도하게 되고 이런 주류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전쟁을 하면은. 근데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과거 시험 쳐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문약체질대로 외교와 안보에 무관심하고 경제도 무관심하고 물건 만드는 거, 장사하는 것을 경멸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전쟁을 멀리하면 편할 것 같지만은 전쟁을 멀리할수록 점점 정신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 통틀어서는 전쟁을 가장 적게 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근데 신라와 조선은 비교하면 나라의 격이 다릅니다. 신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와 싸워서 민족 자존을 지키고 한반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굴종했습니다. 중국에 굴종했습니다. 사대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민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성이 강했던 조선은 망하고, 지성과 야성을 같이 가졌던 신라는 삼국 통일하면서 천년의 영화를 구가했다. 더구나 신라는 망할 때도 깨끗하게 망했습니다. 힘이 부족하니까 경순왕이 아예 나라를 고려에게 바쳐버렸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신라의 지배층이 고스란히 고려의 지배층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라가 망할 때 힘이 좀 남아 있을 때 항복한 덕분입니다. 지금 북한처럼 끝까지 가서 망해버리면 김정일, 김일성은 완전히 시가 말릴, 그 부류들은 시를 말리게 될 것입니다. 더럽게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정은은. 그러나 신라는 깨끗하게 망했는데 세계 역사에 보면 이렇게 신라처럼 깨끗하게 망한 나라가 몇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베니스 같은 나라죠. 신라의 이 실용정신, 슬기, 이것은 지성과 야성을 균형 잡았다. 그게 문무왕이란 이름으로 통합이 되었다. 어떤 힘은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을 합칠 때 힘이 생깁니다. 문과 무를 합치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북핵 위기를 당해가지고 이 상무정신이 부족하고
결전 의지가 부족함으로써 이 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깊게 만든다. 이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조선과 같은 나라가 될까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신라와 같은 나라가 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